저는 라라벨 스카웃을 활용한 검색 기능 둘러보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안정수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벌써 엑시콘 발표한 벌써 세 번째인데요. 네, 매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나오기가 참 버겁네요. 네, 오늘은 제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라라벨 스카웃을 좀 소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PHP로 밥 벌어먹고 살고 있는 개발자고요. 뭐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라라벨.kr이라는 아마 라라벨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한국어 매뉴얼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그 바로 한국어 매뉴얼을 메인으로 이제 번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라라벨.kr에 가시면 라라벨 영문 매뉴얼이 아닌 한국어 매뉴얼을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지금도 최신 버전 5.3 버전에 맞춰서 번역한 한국어 매뉴얼이 올라가 있습니다. 가보시면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발표는 뭐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웹사이트에서 검색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라라벨 프레임워크와 그리고 라라벨 안에 들어있는 검색을 위한 스카웃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둘러보고, 그리고 그 스카웃을 검색과 연동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드라이버, 그리고 이제 실제 라이브 시연을 통해서 간략하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세 가지 드라이버의 각각의 장단점,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활약한다면 가볍게 QA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검색을 어디서 많이 하시나요? 주로 뭐 네이버, 익히 많이 하시겠죠. 전 국민이 아마 네이버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그 카카오, 그 다음 검색도 요즘 성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자분들이라면 아마 구글 검색을 많이 하실 텐데요. 또 하나 뭐 요즘에는 그 카카오톡 안에서도 샵 검색이라고 해가지고 검색을 많이 하시죠. 바로바로 굳이 앱을 스위칭하지 않고서도 검색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검색하는 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 검색 엔진이다 또는 검색 포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외부에서 검색을 해서 어떤 사이트로 진입하는 경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검색이 필요한 서비스나 또는 사이트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검색에 대한 정의가 약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네이버 검색 엔진을 만들진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사이트나 뭐 또는 웹 서비스 또는 뭐 다양한 뭐 서버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죠. 뭐 굳이 라라벨 같은 웹 프레임워크가 아니더라도 뭐 자바스프링이라든가 뭐 루비온 레일즈라든가 노드.js 익스프레스 같은 다양한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이런 웹 서비스 또는 웹사이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럴 때그 내부에 있는 컨텐츠들을 검색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고요. 이런 검색을 흔히들 그냥 뭐 내부 검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로 많이 보이는 패턴은 이렇게 위, 아래 두 가지 패턴 정도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흔히들 이제 한국형 CMS에서 많이 볼수 있는 게시판별 검색입니다. 그러니까 게시판별이라는 거는 동일한 모델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자유 게시판 또는 뭐 공지 사항 또는 뭐 Q&A 묻고 답하기 별로 각각의 검색 조건이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주로 이렇게 배치가 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검색을 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 맞춤 검색이라 그래서 뭐 주로 구글 맞춤 검색 이런 걸 많이 달게 되는데 사이트 전체에서 검색 엔진의 노출을 좀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렇게 이제 배너형 비슷하게 이렇게 달게 되는 거죠. 실제로 보면 이런 맞춤 검색이라는 거를 결과를 이렇게 볼수 있는 사이트를 종종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내부에서 검색하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사이트 관리자나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원하는 거는 그냥 이런 모습인 거죠. 내 사이트에 로고가 하나 딱 있으면 그 옆에 그냥 통합 검색이 있고 검색을 탁 눌렀을 때그 결과가 알아서 척척척 잘 나오는 것. 이런 걸 원하게 되는 거죠. 그냥 검색은 그냥 알아서 적당히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니즈인 건데.
실제로 이런 건 어렵죠. 그래서 흔히들 이런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미용실에 갔어요. 미용실에 가서 미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머리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라고 하면 그냥 적당히 깔끔하게 잘라주세요. 라고. 뭐 물론 여성분들은 많은 뭐 여러 가지 옵셔널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남자분들은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저도 이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를 때 미용사분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참 난감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적당히 알아서 잘 일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개발자로서 또는 뭐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전혀 정형화되지 않은 그러한 거잖아요.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물을 이끌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데이터가 많아져도 느려지지 않고, 언니들 이제 우리가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컨텐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검색 결과에 대한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느려지고 그러면은 사용자의 사용성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아져도 느려지지 않고 뭐 글과 댓글, 파일, 뭐 다양한 컨텐츠들도 통합적으로 상관없이 다 합쳐서 잘 검색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니즈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실제로 쉽지 않은 일이죠. CMS나 또는 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엑스이콘의 주력 CMS인 익스프레스 엔진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족도가 높은 수준까지 잘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다양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사항이 충분히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통합적인 이런 내부 검색은 쉽지 않은 문제죠. 누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우리의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수십 년 동안의 이런 그 웹 개발 트렌드와는 다르게 새로운 기능이라든가 또는 많은 좋은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게 오히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릴 게 이제 다시 한번 뭐 라라벨 프레임워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라라벨 프레임워크는 풀스택 PHP 프레임워크로 PHP에서 가장 핫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웹 서비스나 사이트를 만들 때 필요한 대부분의 기능을 이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한 컨피그레이션 설정만을 통해서 그런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릴리즈가 돼서 잘 돌아가고 있는 PHP 7에서도 잘 동작을 합니다. PHP 7에서 잘 동작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냥 버전만 올려도 성능이 두 배가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기에 최적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라라벨 프레임워크의 효용성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구글 트렌드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코드이나이터, 뭐 라라벨, 또는 케이크PHP, 뭐 일각에서 좀 많이 사용하는 YII, 뭐 E라든가 뭐 팔콘 이런 프레임워크들에 대한 구글 검색 트렌드입니다. 지난 1년을 기준으로 했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이 빨간색이 라라벨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어제자로 이제 캡처한 건데 2016년 11월 13일에서 19일까지의 동향만 뽑아왔을 때 코드이나이터 대비 2.5배, 그러니까 코드이나이터가 40이면 라라벨은 100 정도의 그 구글 트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라라벨 프레임워크보다 코드이나이터 프레임워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뽑은 이 자료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뽑은 거기 때문에 한국 시장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 라라벨의 주요 대표적인 기능은 뭐 메일 송신 기능을 지원한다든가 또는 뭐 소셜 로그인을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든가 또는 보안도 보다 시큐리티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든가 또는 뭐 클라우드에서 다양한 파일 시스템이나 스토리지를 플렉서블하게 사용할 수 있다든가 내부적으로 캐시 기능을 제공하고 뭐 맴캐시나 레디스 같은 이런 서버에 연결할 수 있다든가 뭐 기타 등등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라라벨을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웹 개발을 하시는데 보다 편리하게, 보다 빠르게, 그리고 안전한 그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라라벨.kr에서도 한국어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라라벨 스카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라라벨 스카웃은 다양한 드라이버를 통해서 풀텍스트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라스틱 서치, 알골리아, 파일 시스템 같은 거를 활용해서 내부의 인덱싱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데요. 라라벨 버전 5.3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5.3 최신 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6월 달에 5.3이 릴리즈가 됐고요. 5.3부터 사용 가능한 기능입니다. 최신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죠. 다행히 지금 제가 이제 한국어 매뉴얼은 번역을 해서 지금 아래 보이시는 링크에 올려놨기 때문에 매뉴얼은 그쪽에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소는 laravel.kr docs 5.3 /scout이라고 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스카웃은 다시 이제 좀더 해석을 해보자면 나의 웹사이트 또는 서비스의 컨텐츠를 검색을 위해 인덱싱된 별도의 파일, 서치 엔진 또는 DB 서비스에 별도로 저장을 하고 검색을 할때 이를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시니까 약간 도식화를 더 해봤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게 나의 서비스나 사이트 이런 데이터 컨텐츠들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별도의 검색 엔진, 그러니까 인덱싱 스토리지입니다. 스카웃은 그 가운데에서 이런 API를 제공을 하고 이 API를 통해서 나의 컨텐츠를 별도의 인덱싱 스토리지에 인덱싱 작업을 거친 그 결과물을 저장하도록 하고 거기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해서 내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별도의 검색 엔진이라는 거는 때로는 외부 API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엘라스틱 서치와 같은 외부의 설치형 그런 엔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별도의 분리된 파일 시스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라라벨 스카웃에서는 총세 가지의 드라이버를 지원하는데요. 알골리아와 TNT 서치, 그리고 엘라스틱, 이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골리아는 외부의 그 API를 제공하는 API 서비스고요. TNT 서치는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그런 드라이버입니다. 그리고 엘라스틱은 별도의 설치형 솔루션으로 엘라스틱 서치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분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이제 가장 핫한 그런 검색 인덱싱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실제 라이브 시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사용하는 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데모를 들어가면 항상 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순간이 제일 긴장이 돼요. 먼저 제가 이 로컬에다가 스킬라라는 이 더미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셋업을 해놨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MySQL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그 더미 데이터를 지금 밀어넣은 건데요. 액터라든가 필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6년에 비디오 렌탈샵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 다양한 영화들 에 대한 가상의 약 1000건 정도 되는 데이터고요. 약간 더미 데이터로 사용하려고 일단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데이터를 가끔 원하실 수가 있는데 그 MySQL 데브 사이트에 가시면 이거를 다운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 여기에 스킬라라는 데이터베이스, example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운 받아놨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샘플 데이터를 원하시면
이거를 활용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MySQL 있어요. 우리는 근데 대부분 그냥 열심히 설치만 하고 말잖아요. 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로컬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셋업을 해 놨는데, 저는 이 중에서 여기 필름이라는 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정보를 사용할 겁니다. 일단 과감하게 기존에 제가 작업했던 걸 지우겠습니다. 그래야 절박함이 더 올라가겠죠. 네, 쫄깃쫄깃하네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나요? 텍스트, 네, 작지 않네. 네. 조금 더 키울게요. 네. 자, 우선, 라라벨 5.3을 새롭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컴포저를 통해서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컴포저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라라벨 라라벨이라고 하고, 스카우 서치라고 하고, 네. 마이너스 VV 옵션을 붙인 이유는, 네,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그 볼버스, 그러니까 설치 과정을 좀 더 빠르게, 많이 좀 더 디스플레이를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옵션을 붙여봤고요. 뭔가 지금 디펜던시 계산을 하고 있죠, 내부적으로. 그럼 제가 이 발표하기 전에 여기 스태프분들한테 그 와이파이를 셋업 부탁드렸는데 속도가 원활하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이거 오래 걸리면 시간을 다 까먹게 되더라고요. 라라벨 5.3을 설치하는 동안 이 여기 매뉴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라벨.kr doc 5.3 scout이라는 데 가보시면 라라벨 스카우트에 대해서 한글 번역된 이 문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보시다가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해석이 이상하다 또는 오타가 있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제보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뭐 여기 있는데 이제 설치하기라고 해서 네, 컴포저를 통해서 라라벨이 네,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설치가 끝났네요. 설치가 다 된 모습이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PHP Artisan 서버를 가지고 PHP 내부에 내장된 웹 서버로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라라벨이라고 보이시죠? 제가 이거 아무것도 손 대지 않고 방금 새로 설치한 따끈따끈한 5.3 버전입니다.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이시면 설치가 잘 된 겁니다. 뭐, 아티즌 서브를 가지고 웹 서비스를 바로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아무래도 로컬 개발 테스팅용이니까 실서비스에는 사용하지 않으시고, 아마 엔진엑스나 아파치를 같이 물려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매뉴얼에 따라서 스카웃을 추가로 패키지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스카웃이 별도의 패키지로 구성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검색 기능이 꼭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 후에 설치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패키지를 통해서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디펜던시를 통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네, 설치가 끝났습니다. 설치가 끝난 다음에는 여기에 스카웃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컨피그 앱에 추가해 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컨피그 앱에 서비스 프로바이더 클래스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DB 접속이 잘 되는지 봐야 되는데 DB 접속을 하기 위해서 .env에 아까
제가 셋업한 사킬라에 접속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팅커는 조금 이따 다시 보고요. 아, 일단 지금 스카웃을 설치를 했고 MySQL 설정을 했는데 이 상태로 스카웃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던 앞서의 세 개의 드라이버 중에 어떤 걸 설정할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알골리아를 한번 살펴볼게요. 알골리아는 www.algolia.com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검색 인덱싱 작업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고요. 이게 아쉽게도 유료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 버전은 만 건까지 인덱싱이 무료예요. 그래서 만 건까지는 무료인데 이제 그 이상 넘어가면 10만 건까지 이제 월 monthly 59달러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엘라스틱 서치를 직접 구축해서 사용하시면 겪게 되는 무수한 문제점들을 다 서비스 웹 콘솔에서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용을 드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약간 험난한 길을 가셔야겠지만 가급적인 이거를 쓰는 걸 고려해 보시는 걸 한번 권유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여기 대시보드에 들어가면 네, 여기 뭐 아무것도 없어요. 네, 데모를 위해서 모든 데이터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알골리아를 사용하기 위해서 컴포저를 하나 더 설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컴포저를 통해서 라라벨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스카웃을 설치하고 지금 이제 알골리아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는 것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버버스 옵션을 좀 높여놨더니 좀 자질구레한 로그들이 많이 보이네요. 자, 설치가 끝났습니다. 컴포저로 설치하는 게 참 좀 안 익숙하다 하시는 분은 npm 인스톨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npm은 자바스크립트 디펜던시를 설치하는 거라면 컴포저는 php 디펜던시를 설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설치를 했기 때문에 자, 설치를 했는데 이제 이거를 사용하려면 어떤 데이터를 밀어 넣을지 결정을 해야겠죠. 근데 제가 아까 로컬에 여기 필름 데이터를 예제로 쓰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필름이라는 엘로컨트 모델을 하나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m 밑에 필름이라는 새로운 이 엘로컨트 ORM 모델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이거를 위해서 이 제가 이제 사킬라는 실제 엘로컨트만을 위한 전용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연결을 위한 간단한 작업을 추가로 해주겠습니다. 네. 트랙을 옮기신다고요? 아, 네. 가셔도 됩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네. 네,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네. 필름이라는 엘로컨트 ORM 모델을 제가 아티즌 명령으로 생성을 했고요. 이 사킬라 데이터베이스 example 데이터와의 연동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직접 구성을 하실 때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되면 콘솔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갔는지 또는 데이터베이스 연결까지 잘 되는지 지금 약 1000개 1000건이 잘 보이는지 이렇게 보입니다. 뭐 데이터들 많이 보이시죠? 네. 이 중에서 첫 번째 것만 가져오면
아카데미 디노사우루스, 다이노사우루스라고 이렇게 객체가 가져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필름 아이디 1번이죠. 실제로 아이디 1번이 네, 여기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잘 연결이 됐고, 네, 모델까지 잘 연결이 된 거죠. 자, 여기까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라라벨에서 엘로퀀트 ORM 모델을 사용하는 형태이고요. 여기서 이제 실제 이 필름이라는 엘로퀀트 ORM 모델을 스카우트 드라이버를 통해서 서치 인덱싱 엔진과 연동을 하려면 여기서 searchable이라는 트레이트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알골리아에 대한 이 설정을 할 건데요. 벤더 퍼블리시 명령을 치면 scout.php라는 config 파일이 새롭게 추가가 됩니다. 그럼 이 안에 가면 잘 안 보이시죠? 네, 좀 키울게요. 갑자기 폰트 키우는 법을 까먹고 있어요. 네, 지금 내가 옵션이 달라서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오, 좋은 꿀팁이네요. 자, 여기 보시면 드라이버를 있는데, 드라이버 알골리아와 엘라스틱 서치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디폴트로 알골리아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뭐, 프리픽스는 일단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Q를 통해서 하면 소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지만 지금은 Q를 설정하는 부분을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스킵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알골리아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알골리아 아이디와 시크릿을 넣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알골리아 사이트에 가시면 API keys라는 부분이 있어서요. 여기에서 이 아이디와 이 키 이 키를 사용하셔도 네, 전혀 저는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면 무료니까요. 쓰진 말아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알골리아와의 연동 작업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럼 여기서 PHP artisan이라고 치시면 여기 우리가 스카웃을 연동했기 때문에 스카웃 관련된 요 명령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PHP artisan scout import app에 필름을 import를 해라 라고 하면 약 1000건의 필름 데이터가 인덱싱을 통해서 알골리아로 들어간 겁니다. 최초에 한번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여기 알골리아에서 아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약 1000건의 레코드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1000건은 indexes라는 이 탭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필름이라는 요 인덱스가 들어가 있고요. 약 1000건의 레코드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물론 검색을 하면 잘 되겠죠. 이건 근데 여기 내부의 문제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앱에 필름에 서치 아카데미였네. 아카데미 get 검색이 나오죠. 네. 지금 이게 검색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검색 서치라는 기능은 기존의 라라벨 5.2까지는 없었던 기능이고요. 지금 저는
스카웃을 통해서 알골리아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는 이 인덱싱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서치 엔진을, 서치 기능을 사용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이 데이터는, 인덱싱이라는 거는 원래 원천 로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그 데이터는 인덱싱을 새로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작업들을 이 스카웃이 내부적으로 이벤트 핸들링을 통해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방금 1번 필름 아이디 1번이 아카데미 다이노사우루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걸 변경해 보겠습니다. 1번을 가져온 다음에 1번의 타이틀을 xecon 2016이라고 하고 세이브를 합니다. 세이브를 네. 죄송합니다. 이런 네. 역시 데모에는 뭔가 항상 문제가 따르거든요. 지금 내부에 네트워크가 좀 좋지 않아서인지 알골리아의 네. 알골리아와의 통신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고요. 저장이 됐나 모르겠네요. 네. 다시 가져오면 이번에는 내부에 아카데미가 있네요. 네. 타이틀을 하고 세이브를 하면 true가 됐죠? 네. 다시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저는 로컬에서 지금 수정을 한 거잖아요. 네, 여기 수정이 안 됐네요. 네. 아까 통신에 오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역시 데모는 뭔가 잘 안 됩니다. 원래 짠 하고 됐어야 되는데 아쉽군요. 네. 지금 계속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의도한 바는 여기서 수정을 로컬에 수정하면 그 이벤트가 수정이 돼서 알아서 알골리아로 싸지고 인덱싱이 갱신되는 걸 원했는데 지금 네트워크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급하게 그러면 네.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죠. 제가 지금 알골리아를 하나를 보여드렸는데 알골리아는 실제 API 서비스가 유료예요. 액티브하게 사용하시려면 유료이기 때문에 그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시기 부담이 되신다고 하시면 두 번째 옵션인 TNT 서치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TNT 서치는 뭐 마젠토라든가 워드프레스에서 검색 엔진 관련해서 인덱싱 작업을 처리하는 원래 별도의 팀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이번에 라라벨 5.3의 스카웃이 기능이 추가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작업을 해서 샘플 데이터를 이렇게 밀어놓을 수 있는 드라이버를 만든 거고요. 이 TNT 서치 같은 경우는 로컬 스토리지에서 이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덱싱을 그 파일 인덱싱을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설치를 하거나 또는 API를 연동해야 될 필요는 없죠. 근데 아무래도 파일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속도에 약간 저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델 데이터가 그렇게 뭐 크리티컬한 데이터가 아니고 속도에 민감한 데이터가 아니라면 가볍게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TNT 서치는 자기들이 이제 예제 데모 페이지를 넣어놨는데요. 여기도 약간 비슷하게 골드라고 적을까요? 네, 그러면은 I summon you gold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게 지금 자기네들 말로는 총 57,000건의 데이터를 밀어넣었는데 이 정도의 속도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지금 실제 내부에서는 파일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를 있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TNT 서치 드라이버로 바꿔봤어요. 그리고 TNT 네, 여기가 Git 프로젝트고요. 프로바이더를 하나 더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언서포트 타입이네요. 야심차게 여러분들한테 뭔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진땀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어제는 됐거든요. 네, 쉽지가 않네요. 아, 네, 컴포저를 TNT를 설치한 것 같은데요. 아, 네. 다시 설치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음에 발표를 누군가 하시면, 가급적이면 리얼타임 데모는 안 하시는 걸 권장해드리겠고요. 네, 언서포트가 나오는 거 보니 뭔가 제가 실수를 한 모양인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일단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요약을 드리면, TNT 서치는 로컬 파일 스토리지를 통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아,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아, 컴피그 하나 빠졌었네요. 네. TNT 서치 관련된 컴피그가 여기 빠져 있었고요. 이 스토리지 디렉토리를 어디로 할 거냐에 대한 문제였어요. 네. 깜빡깜빡 하나 봅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임포트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알골리아가 아니기 때문에 TNT 서치 드라이버, 그러니까 파일 인덱스 쪽을 다시 한번 인덱싱 작업을 한 거고요. 탱커에서 뭐 이렇게 하면 결과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치라는 명령어가 정상 동작을 하면 여러분들이 스카웃을 통해서 인덱싱 드라이버를 정상적으로 연결된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엘라스틱 서치라고 있죠. 엘라스틱 서치로 바꿔보겠습니다. 엘라스틱 서치를 바꾸면 이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컴포저를 리카이어 해줘야 되고요. 네, 라라벨 스카우트 엘라스틱 서치 이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셔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엘라스틱 서치를 쓴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로컬이든 어디든 엘라스틱 서치 엔진을 설치를 해서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야심차게 엘라스틱 서치를 설치해보고 있습니다. 안 되네요. 눈물이 나려고 해요. 네, 설치가 됐습니다. 엘라스틱 서치를 구동을 하면 9200이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보이시는 게 엘라스틱 서치 엔진이 설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동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네, 인덱싱을 드라이버를 엘라스틱서치로 바꿨기 때문에 인덱싱을 새로 하고 서치하면 결과물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로컬 그 콘솔에서 짧게 보여드렸기 때문에 어떤 효과를 체감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서비스에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작업들을 설명드리는 거니까 여기서 플러스 어드밴스드 내용은 직접 이제 구현하시면서 차근차근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라라벨에 내장되어 있는 이 스카웃이라는 검색 인덱싱 연동 드라이버 기능을 사용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간단한 설정만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게 지금 제가 이 짧은 시간 내에 짧은 데모만으로 총 3가지의 연동 드라이버를 보여드렸잖아요. 그것처럼 크게 설정할 필요 없이 간단간단하게 설정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보여드린 3가지 이외에도 뭐 MySQL DBMS 자체를 검색 인덱싱 드라이버로 사용한다든가 또는 뭐 솔라를 네이티브하게 연동하려는 이런 추가적인 드라이버들이 계속 개발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굳이 뭐 복잡한 API를 연동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뭐 계속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거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편하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Eloquent WRM Modal에서 서치 메소드를 그냥 사용하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구현하시는 입장에서는 복잡한 검색에 대해서 뭐 쿼리 질의를 매번 이렇게 복잡하게 짠다든가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점만 있느냐 단점도 있습니다. 아직 갓 나온 따끈따끈한 기능이기 때문에 아직 뭔가 기능이 보완돼야 될까 이런 부분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직은 가장 라이트한 사용법만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서치에 대해서만 사용을 해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더 보완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되고요. 알골리아 같은 서비스를 쓴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먼슬리 $59의 유료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커스텀 하기엔 아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엘라스틱 서치를 사용하려면 뭐 한국어, 중국어, 일본의 뭐 CJK 문제라든가 딕셔너리나 뭐 형태소 분석 같은 이런 다양한 옵셔널한 부분은 수동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알골리아 같은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구축하신다고 하면 그런 문제들을 직접 핸들링 하셔야겠죠. 실제 알골리아 서비스는 뭐 내부의 랭킹이라든가 소팅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서비스에 보다 편리하게
연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떨 거냐?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는 라라벨 자체적으로 이 기능이 좀 더 보강이 되고 활용 방법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XE3 개발팀이랑 잠깐 얘기를 해봤어요. 이거 서치에서 만약 CNSS 많이 원할 텐데 이런 기능을 연동할 그런 계획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스카웃 기능을 내장해서 여러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더라도 CMS XE3 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연동한 부분에 고려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XE3에서 코어 기능으로 통합되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뭐 라이브 데모가 조금 난항을 겪었지만 잘 봐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시간 관계상 짧게 하나 정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속도요. 속도는 이 인덱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아무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TNT 서치 같은 경우는 파일에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속도에서 이제 좀 퍼포먼스 저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인덱스별로 다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에 의존하는 인덱스를 여러 개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골리아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 인덱시즈라고 들어갔잖아요. 지금 제가 필름 하나에 대해서만 인덱스를 보여드렸는데 이 인덱스를 여러 개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분리해서 핸들을 한다든가 제가 사례를 찾아보니까 TNT 서치 같은 경우는 파일이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모델을 나눠서 직접 TNT 서치 엔진을 핸들링하면 그런 부분들은 모델별로 검색 인덱싱을 구분해서 사용하면 용법에 따라서 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엘라스틱 서치를 하시는 경우는 그건 뭐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엘라스틱 서치 엔진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알골리아 같은 경우는 실제 한국 엣지가 아직 없어서 일본이랑 약간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실서비스에 사용하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까먹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 거대한 시스템에 사용하시면 직접 엘라스틱 서치 엔진을 설치를 해서 또는 AWS에 엘라스틱 서치 엔진을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 관계상 뭐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또는 XE팀에게 문의 주시면 제가 나중에 추후에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